향 진한 특종부터 마끼아또처럼 달콤한 특종까지 커피만큼이나 다양한 특종 전문점 섹션TV 연예통신의 김국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피보다 더 다양한 매력의 소유자 섹션의 바리스타 소희연입니다. 아, 오후 4시에 만나는 섹션의 여유 저와 함께 보시겠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진행도 하면서 CF도 노리는 일타 쌍필. 아주 좋아요. 저는 일타 쌍필. 야, 요즘 예능계세요. 맞습니다. 예. 자, 강구지 여러분, 소연 씨 더 비싸지기 전에 찌찌뽕. 아, 귀여워! 귀여워! 찌찌뽕. 찌찌뽕. 그나저나 맹승지 씨 저번 주 방송 나오고 정말 난리가 났던데 우리 섹션이 기대주가 됐어요. 맞아. 오늘도 특종 준비하셨어요? 아, 오빠 나 몰라? 뭐야 다짜고짜? 아, 섹션의 핫 아이콘 맹승지입니다. 아, 오늘도 특종을 준비했는데요. 어, 죄송 오빠 나 왜? 말해도 돼? 뭘 또 말해? 아니 요즘 보면 강한은 뭘 또 말해? 이거 유행어 이탈하게 밀고 있는 거? 오빠가 섹션 막 다 살린 거라고 막 말하고 다니는 거 몰라? 아, 방금 다 말해놓고 뭘 또 말하냐고 그랬지. 아, 그걸 왜 얘기해? 저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단언컨대 제가 그 얘기 했다면 저 진짜 벌 받을 거예요. 벼락 맞을 겁니다, 저. 진짜로. 나는 벼락의 신 박벼락! 황재석! 진도한 아이를 벼락을 맞아! 우웅! 왕구왕구왕구왕! 황재석 씨! 네. 본인이 망쳐놓은 섹션, 저 박슬기가 금이야, 오기야, 어버 키운 거 아닙니까? 너는 섹션의 걸림돌, 나는 섹션의 디딤돌! 밟고 지나가요. 자, 그만하세요. 자, 돌 맞기 전에. 네. 자, 오늘 특종 전해주세요. 맹신지 씨. 예. 예. 특종 전문 맹 리포터. 오늘도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한류 종결자 동방신기 오빠들이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하는데요. 8만 명의 일본 팬들을 한 번에 다 기절시킨 사건입니다. 궁금해 미치시겠죠? 채널 영자! 아, 자, 가을 쇼핑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주부들의 워너비, 그리고 패션 완판녀 김남주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녀가 제안하는 가을 패션 제안, 궁금하시다면 채널 영지야! 아, 저 다 느낌 좋아! 네, 섹시한 TV 연속 출연 기록 세우실 것 같아요. 몇 번째일까요? 진짜 사나이 장혁 씨의 매력 발산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현재 형사 소송 중이시죠? 원조 한류스타 류시현 씨 이혼 소송 소식입니다. 폭로전으로까지 번진 이혼 소송의 진실 공방 섹션에서 집중 취재했거든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